학생이 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들 이해가 안 되시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동원 씨 따뜻한 동상을 수상하면서 반갑습니다. 순간에 정말 바쁘게 활동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아보신다면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작년 6월에 소집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김용주씨 하면 스파게티라는 수식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 뒤쪽에 계신 대세밴드 루시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루시가 데뷔 1000일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와.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잠시요. MC분 나오겠습니다. MC 여러분, MC까지 나와야지 무슨 함께 있는 거 맞죠? 네. 여러분, 저희 한터뮤즈원팀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사랑과 행복, 즐거움 모두 또 지금 코로나로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걱정 없는 그런 모습 될 겁니다. 저 다음으로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저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생각하는 우리 한터뮤직 어워즈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우리 K-POP의 훌륭한 모든 차트를 좀 주름잡고 있는 우리 한터뮤직 어워즈 여러분과 함께 아는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핸드폰, 지갑, 가방 잊으신 물건 없으신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더 많은 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이런 어머지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MC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봐주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계셔도 다 잘 보이게끔 했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다시. 자, 정면을 봐주세요. 정면 봐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저희 이런 모습 여러분들에게